이펙터를 살아가는 이펙터 덕후들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R1 하이 피델리티 스테레오 리버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방영하는 도중에 모니터를 하다가 이 노이즈가 발견이 돼서 오늘 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나 사운드적인 부분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 리뷰를 했을 때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새로운 라인업 마코 시리즈 R1은 매우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멀티펑션 리버브로 스프링, 홀, 플레이트, BFR, 리플렉트, 에어 이 여섯 가지 맞춤형 스튜디오급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룸부터 방대한 사이즈의 실험적인 공간감을 연출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연주자가 손쉽게 조정한 다음 9개의 온보드 프리셋에 저장할 수 있으며 볼륨 스웰 효과와 서스테인, 레칭 모멘터리 기능들을 이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의 온보드 프리셋은 미디를 사용하게 되면 128개까지 확장되며 다양한 장르를 구사하는 모든 연주자들에게 큰 영감을 선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코 시리즈 이제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은총 씨랑 저랑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이 뭐냐면 월러스 오디오의 진보. 그렇죠. 그리고 뭐 미래 먹거리 이런 표현도 했었고요. 약간 세미 하이엔드로 가기 위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색깔을 갖춘 완성형 페달을 제작하는 브랜드였긴 하지만은 좀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부터는 좀 자존심 싸움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시리즈입니다. 이 보시면은 가운데 프로그램 노브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마코 시리즈 R1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프링. 이 프로그램은 트랜스듀서 드립이 많은 진공관 앰프의 익사이팅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에뮬레이트 했다라고 하네요. 기존 스프링 리버브 탱크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평균 이상의 리버브 사운드도 디케이 노브를 사용하여 연출할 수 있습니다. 홀. 이 프로그램은 콘서트 홀에서 경기장까지 넓은 라이브 사운드 공간의 음향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더 긴 디케이와 더 높은 엑스노브 설정은 엄청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엑스노브를 사용할 경우 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이 프로그램은 EMT-140과 같은 유명한 플레이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부드러운 아날로그 플레이트 리버브를 에뮬레이트합니다. BFR. 이 프로그램은 경기장 이상의 거대한 공간감을 제공하는 리버브 사운드를 에뮬레이트하고요. 풍부하고 무성한 감세가 있는 느낌의 홀 리버브라고 하네요. 네. 리플렉트.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크게 확산된 리버브 위에 맴돌고 있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글리치 텍스처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레이트 컨트롤은 글리치 효과를 발생하는 빈도를 조절하며 뎁스는 글리치 효과의 전체 볼륨을 제어한다. 네. 엑스로 사용할 경우 글리치 효과의 톤을 조절한다 라고 합니다. 에어. 이 프로그램은 미묘한 쉬머와 함께 더 큰 리버브를 제공하지만 선명한 해상도를 제공을 한다 라고 합니다. 디케이. 리버브 효과의 길이를 조절하고요. 스웰. 노브의 위치에 따라 시그널 페이드인 타임이 설정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하고요. 트윅. 세 가지 파라미터를 독창적으로 제어하며 각 리버브 프로그램의 취향에 맞게 구성합니다. 하단의 토글을 먼저 설정한 후 노브를 변경하라고 나와 있네요. 트윅 스위치. 각 리버브 프로그램의 레이트, 뎁스, 프리 딜레이 값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원하는 위치에 토글 스위치를 설정한 후 노브를 변경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셋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R1은 최대 9개의 온보드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으며 미드를 통해 최대 128개의 프리셋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내장 스위치는 뱅크 스위치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바이패스 스위치와 탭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각 뱅크의 프리셋을 변경할 수 있으며 탭 LED가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프리셋 설정을 조절하면 탭 LED가 자주색으로 변경되어 프리셋을 편집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R1에는 세 가지 바이패스 모드가 있는데요. 트루 바이패스, DSP 트루 바이패스, DSP 바이패스 이렇게 세 종류의 바이패스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를 어떻게 들려드릴 거냐면 가운데 있는 프로그램 노브들을 돌려가면서 여섯 가지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이 R1 같은 월러스 오디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시 이하로 디케이 값이나 믹스 값이 내려가게 되면 보다 자연스러운 약간 걸린 듯 만 듯한 느낌을 제공하는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데 이렇게 디케이 값과 믹스 값을 좀 과하게 주게 되면 그때부터 환상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섯 번 돌 때는 이렇게 디케이 값과 믹스 값을 설정을 해놓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꽤 오래된 올드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 페달형 리버브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 시그널을 완전히 포기하고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금 텁텁하고 뭔가 이제 리버브를 밟았을 때 사운드가 너무 뒤로 가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맞습니다. 리버브들이 많았다면 요즘에 나오는 이 리버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상도 높은 드라이 톤과 이 앰비언스 사운드가 잘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홀리버브. 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리버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의 기본적인 공간계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코 시리즈와 기존의 월러스 오디오의 이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렇게 톤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마코 시리즈가 명확하고 명료하고 밝은 느낌을 맞아요. 좀 더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전 이제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 리버브 같은 경우는 다크한 게 좀 무기였거든요. 맞아요. 약간 좀 무게감 있게 그렇죠. 나는 느낌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무기였는데 이 마코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맑고 명료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버브죠. 플레이트라서 이 치고 나오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이 잔향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인 느낌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FR. 네, 우주로 가는 사운드.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BFR 이 상품 설명에 이 월러스 오디오의 상품 설명에 보면 빅 그리고 F 뒤에는 이제 삭제돼 있고 리버브로 돼 있는 거 보면은 이 욕이죠. 욕인데 F 뒤를 덜어내고 BFR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R1의 약간 이 무기 그리고 이제 컬러가 이 요 BFR이지 않나? 네. 요 뱅크가 아마 아론에서 다른 모델들과 좀 약간 경쟁력을 맞습니다. 가지는 뱅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BFR 이후에 이제 리플렉트라든지 에어로 가면서 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플렉트.
이것도 재밌죠. 되게 굉장히 몽환적으로 따라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희가 레이트, 뎁스, 노브를 한번 돌려볼 텐데 어떻게 조작을 하면 되냐면 여기 토그를 레이트에다 두고 그렇죠. 설정을 해주고요. 뎁스 많이 줘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X값도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죠? 특정하게 튀는 싹싹 요 소리가 그 조금 더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어 낼 때 특색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거 때문에 뭔가 좀 유니크하고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따로 뭐 이 지금 뭐 이펙터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듈계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뭐 에코 리버브라든가 아니면 뭐 딜레이 아니면 뭐 디지털 딜레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아날로그 딜레이를 물리면 참 멋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딜레이가 뒤로 가면서 꺾이잖아요. 네? 이 꺾이는 소리들을 얘들이 받아서 또 튕겨내고 거기서 잡음을 넣었을 때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환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렌즈 플레어 효과라고 해가지고 조명이 비칠 때 이렇게 렌즈를 따라서 이렇게 빛이 투과되는 거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 글리치 효과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그런 느낌들을 확 받으면서 이게 사운드가 정말 보일 정도로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하고 정말 있다. 정말 사운드가 눈에 보이네요. 네, 다음은 일단은 저희가 네, 에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타고 있는 거죠. 에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이 정말 재밌는 게 그
리버브의 그러니까 어택에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어택에 따라서 리버브가 갑자기 파도 치듯이 왕 오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제가 플레이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어차피 다 찍고 또 넘어가긴 할 거지만 저 같으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곡이라던가 뭐 저는 지금 약간 좀 러프하게 되게 좀 강력한 사운드 뭐 그러니까 이 코드 진행이라던가 이 그 음악적인 느낌 자체 좀 강력하게 주긴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곡에서도 그냥 단선율만 가지고도 이제 피킹을 조절하면서 이 다이나믹스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지금 에어 같은 경우는 이런 다이나믹스에서 오는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약간 데이빗 길모어 사운드도 약간 연상이 됐고요. 그런 장난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이 전성기 데이빗 길모어가 전성기 때 아론이 있었다면 과연 그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다녔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정말 이 변화의 시기인 것 같고 환상적인 리버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는 제품이었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더 된다면 정말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연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새로운 또 이제 공간계 장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요 공간계 장비들을 가지고 최근에 나온 애들로만 해가지고서 또 뭐 여러분들한테 또 뭐 톤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톤앤테크 준비해서 뭐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장님과 이제 협의한 후에 뭔가 이렇게 또 특집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이 DK 값이라든지 믹스 값을 조절을 하면서 아니면 룸 사이즈를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이 단순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만 쓸 수 있는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작은 룸 이라든지 작은 홀 리버브 사운드도 충분히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요 만진 상태에서 더 과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정말로 우주로 가는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운드 바운더리가 넓은 이펙터였다라고 평가를 맞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월러스 오디오의 R1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바라본다 하이엔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요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늘 말하는 이 동급계 약간 라이벌 구도로 가진 JHS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지금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좀 JHS를 이미 좀 앞지르지 않았나. 대략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네,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하이엔드를 곧 잡겠다라는 이 월러스의 이 그 야망이 보이는 패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한줄평인데요. 저는 아름다운 진화 이렇게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장을 하고요. 네. 이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 저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행보를 보여주는 맞습니다. 것에 이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점수를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페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장점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이게 얘를 하나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 그 빈칸이 내가 아쉬웠던 게 굉장히 꽉 찰 수 있는 페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버즈비 꼭 오셔서 자식이 기타를 들고 오시든 이건 뭐 근데 뭐 상황 안 되시면 잘 기타 안 들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앰프에다 꽂으셔가지고 사운드 모니터 해보시면서 한번 잘
느껴보시고 마음에 맞으시는 분들 구매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리버브 사운드를 한 페달에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이 월러스 오디오의 마코 시리즈 계속해서 연주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저희는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